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지금 제 뒤로 너무나도 멋진 폭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오정폭포입니다. 오정폭포부터 먼저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계곡 뒤쪽으로 길고 긴 오정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포 하단에서 상단부까지 수중 높이는 127m인데 경사가 져 있어서 폭포 전체 길이는 209m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폭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포 오른쪽에는 깎아지른 수직 절벽이 자리하고 있어서 수려한 산사와 어울리는 폭포이고요. 도로변 바로 옆에 있어서 산행이나 트레킹을 하지 않더라도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하셔도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멋진 폭포를 감상했고요. 오늘 오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폭포의 수량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곳 오정폭포에서 시작을 해서 노추산 정상을 올랐다가 강원도 강릉시 모정탑 쪽으로 하산을 해서 베드나리 마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노추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열왕면 쪽으로 1km를 이동해야만 하는데요.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도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폭포에서 0.9km 걸어왔습니다. 노추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났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강원도 아리바오길 3코스입니다. 3코스를 제대로 걸으려면 구절리역에서 시작을 해서 노추산, 모정탑, 베나들이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요. 저는 오정폭포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오정폭포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아리바오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정선, 평창, 강릉을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현재 총 9개의 코스 131.7km가 이어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 강, 바다를 두루두루 보면서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산속으로 들어올수록 원시림 느낌이 가득합니다. 밑에는 고사리가, 바위에는 녹색의 이끼가, 위에는 연초록의 잎들이 다시 한번 하늘 높이 우거져 있어서 원시림의 향기를 느끼게 하고 있고요. 봄날에 푸르른 실록의 향기를 맡으면서 걷기에 너무나도 좋은 산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3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저는 900m를 여기까지 왔고, 노추산까지는 3.1km 남았다라고 하네요. 이성대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이곳까지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신라시대 설촌과 조선시대 이이가 이곳에서 수행과 공부를 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두 분의 성현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사당 2층에는 설촌과 이의 영전과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인근의 구절리 마을 주민들이 음력 9월에 이두 분의 성현을 기리기 위해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당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에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상당히 멋집니다. 앞에 보이는 산줄기가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겹겹이 포개지고 층층이 얹힌 산 그림자가 하염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니까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얼마나 멋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헬기장을 지나자마자 노추산 정상석이 보이고 있는데요. 드디어 노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으니까 정상석과 함께 인증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인증 사진을 찍었고요. 정상석 바로 앞에는 쉬어갈 수 있는 데크가 있고, 정상에서의 전망은 이곳에서 하면 오른쪽으로 4에서 5미터 정도만 이동하면은 탁 트인 전망지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전망을 즐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곳은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이곳은 이성대보다 해발고도가 좀더 높아서 이성대에서 보지 못했던 산군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멀리에 백두대간의 산자락이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그 위로 하얀 구름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요. 오전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미세먼지 한점 없는 깨끗한 풍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겹겹이 이어지는 산 그림애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한 다음에 쉼터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노추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요. 이 이름은 신라시대 설총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설총이 공자하고 맹자를 굉장히 흠모했는데, 공자의 고향이 노나라이고 맹자의 고향이 추나라에서 앞글자 한 글자씩을 따서 노추산이라 이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정상석 뒤쪽으로 새내거를 옮기면은 모정탑 5km 남았다라고 하는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이 이정표를 따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연초록의 잎들이 지금 저를 환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노추산에서 0.5km 이동했고요. 이번에는 능마골 입구를 따라서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능마골 입구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모정의 탑으로 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노추산 정상에서 모정탑으로 내려가는 능상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길 양옆에는 실록이 짙게 우거져 있어서 그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원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산길을 걷는 도중에 소나무 군락지를 만났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데요.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더 인상적입니다. 소나무 군락지 바로 옆에는 자작나무 군락지가 있는데요. 붉은색의 소나무하고 흰색의 자작나무의 색의 대비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자작나무 숲을 빠져나오자마자 임도를 만났습니다. 임도를 따라서 모정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흙길로 잘 다져진 임도라서 걷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정탑에 도착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탑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곳에 있는 돌탑이 무려 3,00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둘러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돌탑은 차순옥 여사님께서 이곳 움막에서 기거하시면서 쌓으셨다라고 합니다. 돌탑을 둘러보면서 차순옥 여사님께서 이곳에 왜 돌탑을 쌓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탑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00m에서 800m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돌탑은 차순옥 할머니께서 일일이 손으로 쌓으셔서 더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생기자 할머니께서는 1986년에 이곳에 들어오셔서 26년간 돌탑을 쌓으셨다라고 합니다. 돌탑을 쌓으시면서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빌었을 텐데요. 할머니의 염원과 기원이 이 돌탑을 보러 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모정탑을 구경하고서 모정탑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정탑도 좋았는데요. 이 길도 양옆으로 키큰 소나무가 하늘 높이 서 있어서 상당히 걷기 좋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모정탑 주차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배나들이 마을까지는 1km를 더 걸어야만 합니다. 모정탑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아치형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아마도 화면 왼쪽에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의 풍경을 감상하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오정폭포에서 시작을 해서 이성대, 노추산 정상, 모정탑,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원도 아리바오길 3코스를 다 걷게 됩니다. 오늘 오정폭포에서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아주 멋진 폭포를 보았고, 원시림이 가득한 계곡을 올라와서 이성대에서 너무나도 멋진 조망을 보았습니다. 노추산 정상에서의 조망도 상당히 좋았고요. 부드러운 능선길을 따라서 모정탑까지 내려왔습니다. 모정탑에서는 3,000여 개의 아름다운 돌탑을 감상했고요. 모정탑에서 이곳 주차장까지 나오는 길에 소나무 숲은 아마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배나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정탑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저는 13분 걸렸습니다. 오늘 강원도 아리바오길 3코스를 걸었는데요. 모정탑 주차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은 코스였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이 길을 걸어 보십시오. 강원도 산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강원도 아리바오길 트레킹 대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제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히 기재해 놓겠습니다. 9월 달에 열리는 강원도 아리바오길 트레킹 대회에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